대서장 14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입니다. 평전화상이 말하기를 신광이 불매하여 만고희운이 입차 물련된 박전 지혜라 하며 평전화상이 말씀하시기를 신광이 불매하여 신광은 마음자리를 신광이라고 합니다. 신광이 어둡지를 아니해서 신광은 본래가 비고 밝아서 그 자리가 소소영영하기 때문에 어둡지를 아니해서 만고의 아름다운 도인이 만고의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꾀유자를 도유자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도라 말이죠. 대단히 위대한 신비로운 도다 말이죠. 입차 불래 박존 지혜 하라 하며 이 분에 들어올진데 아르마리 분별의 그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둘존자 그러니까 분별 아르마리가 제일 물거품같이 뜬구름처럼 신광이 본래 밝은 자리를 그 자리가 들어서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러한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말이야. 신광 스님은 백장 스님 아니 평전 스님은 백장 스님의 제자인데 이분의 이 말씀이 많이 총림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어느 절에 가면 봉어사 같은 데도 보면은 입차 물래 박존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구절만 주련 글씨에 써 있죠. 그러나 이제 앞에 이 부분이 더 위대하지요. 신광이 매화지를 안해서 만고의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법이라 할 수도 있고 도라고도 할 수 있고 달마대사 제자가 해가대사인데 해가대사의 본래 이름이 신광이었죠. 신광을 다른 표현은 영광이라고도 하죠. 전남 영광처럼 영광이 불매하여 그런 말도 있죠. 신광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광이라고도 하고 대적광전할 때 같은 말인데 내가 본래의 마음 본심망을 신광이라고 표현하죠. 본래 마음자리. 마음은 태양보다 더 밝은 거니까 그래서 입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신광을 공부하는 총림의 문이라고도 말하겠지만 그러나 입문에 들어올진댄 하면은 이 마음 공부하는 입문 중이죠. 입문 중에서는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신광 문에 들어올진데 문자는 여러 가지로도 많이 쓰지요. 예를 들면은 산문이라고도 하고 절을 사문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은 범어지만은 이런 말도 있죠. 그러나 원래는 이 법문이라고 하는 이 법문 이 문자나 같죠. 침진여문
귀신론에 진여문 이런 문자로 보면 되죠. 진여문 생멸문 할 때 그 문. 그러니까 이 문 중에 들어오려면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 본문이나 진여문 그러한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맞지요. 마음 공부를 하는 이 문중이라고 해도 말은 통합니다. 이 문중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아르마리가 병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우에 여거인이 총명한 사람이지만 여거인 같은 사람도 공부를 제대로 깨달아 그야말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르마리 개교를 가지고 답변하려고 했다고 나오죠. 그게 아르마리거든. 개교를 가지고 그 대스님이 묻는 말에 답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르마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는 거죠. 우 고덕이와 또 고덕이 말하기를 이 고덕은 우두 법륭산사 우두종 제1조 우두 법륭산사는 바로 사조신임의 제자요. 오조 홍인대사하고 사형사제요. 육조스님은 사숙발이죠. 육조스님은 숙부 사숙택이라 우두 법륭산사가 우두산에 우두종 제1조 같은 거죠. 사조 도신대사의 제자요. 또 고덕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가히 유심으로서 구할 수도 없으며 가히 무심으로서 얻을 수도 없으며 가히 말로도 나아갈 수가 없으며 어원은 말이죠. 언어나 어원이나 같은 말이요. 언어로 언어를 가지고 나아갈 조자요. 조회라고 하는 나아갈 수도 없으며 불가의 정묵통이라 하니 가의 정묵으로서 통할 수 없다 하니 네 가지를 말했죠. 그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 인마야 불리기요 불인마야 불리기요 인마 불인마야 총부득이니라. 그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도 사실은 석두스님이 인마야 부득 또 불인마야 부득 말만 다르지 여기서 네 가지로 부득이라고 한 것이나 석두스님이 약산스님에게 석두스님은 바로 저 조동종의 제1조죠. 석두가 약산에게 말씀하신 인마야란 말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자는 어조사 맞자고 이같은 일자 이같이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야. 또한 이렇게 아니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안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또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인마나 불인마야 총부득이라 다 안 된단 말이야. 모두
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석도신님은 이 우둑 법룡산사 훨씬 후배 아니요? 석도신님은 바로, 청원행사 제자니까 육조스님은 손자 상자요. 약산스님이 저 말 듣고, 그때 이제 마음이 앞뒤 생각이 뚝 끊어진 거예요. 모기가 쇠소로 된 등우에 붙은 것처럼, 모기가 쇠로 된 철우에 올라가서 피를 빨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온 전신이 철우를 뚫고 들어갈 정도의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깨달았지 않은 약산생님이 저 절요 제일 끝부분에도 나오죠. 법집배령로 절요에 그와 같이 여기는 이 일은 유심으로도 구할 수가 없고 무심으로도 얻을 수가 없고 글자만 달리 됐을 뿐이지 유심으로 얻을 수도 없고 무심으로 얻을 수도 없고 말로도 얻을 수 없고 그 뜻이나 똑같아요. 말로도 들어갈 수 없고 말은 유언이죠. 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정무관 말이 없는 거죠. 입을 벌려서 말을 해서 말로도 들어갈 수가 없고 입을 다물고 침묵한 정목으로 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유심, 무심, 유언, 무언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마야 부득, 불인마야 부득, 인마, 불인마야 총부득이라는 말 뜻하고 말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두 법룡산사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대세님은 그 평전화상이나 우두 법륜화상 말씀을 이끌어 두고서 거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것이 이 제1등 가장 첫째 가는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설화 이거는 그러니까 두 번의 말씀들이 타이대수란 말과 같은 말이죠. 진흙 속에 들어가고 물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수렁에 빠진 사람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천상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와 같은 비유죠. 또 노파의 말씀이다만 노파 심결이란 말이 있죠. 노파는 마음이 간절해서 어린 손자를 깎듯이 생각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어린 손자를 그야말로 보살피는 거죠. 노파심으로 말하는 것을 노파설화라고 그래요. 노파심. 노파심절이란 말 나오죠. 노파심이 간절하다는 것. 노파심절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물 속에 진흙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 몸이 물에 빠지고 온 몸이 옷이 다 수렁에 빠져가지고 온 몸을 버려핀다고 해도 그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려고 물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 그러니까 본분 초료로만 자기 최고봉에서 앉아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최합 물구덩이, 진흙구덩이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죠. 나도 노파설화로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건데 자세히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자세히 설명하려고 좀 거기를 차원을 낮추어서 높은 봉우리 위에 가만히 최고봉 정상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물구덩이 속에, 진흙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만, 높아심에서 이렇게 참 굉장히 친절을 베푸신, 자기는 손해가 될값이라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어린애를, 어린애 사랑하면 코묻은 밥 먹고 어린애 사랑하다 자기 몸에 똥오줌 받지 않아요. 예? 그게 높아 심정이라. 사랑은 내려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보다 손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 원칙이라요. 그런데 내가 겪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내 아버지보다 더 사랑을 하시는데 할머니는 좀 그렇지 않대요. 할머니는 손자하고 아마 우리 어머니하고 별로 정이 없었던가 손자를 별로 사랑하지 않더라고. 그러나 사랑은 내려사랑이라고 아들보다는 손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 원칙적이야.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보다는, 셋째 아들보다는 막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내려내려 사랑하는 거예요. 손가락 뭐 열 손가락 물면 안 아픈 게 없다 하지만 그래도 새끼 손가락이 더 귀엽잖아요. 조그만하죠. 새끼 손가락을 더 많이 사용하고 귀도 허빌 때 새끼 손가락으로 하고 코도 커질 때 새끼 손가락. 그러니까 노파의 심정은 어린 손자 같은 것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왕왕의 참선이니 가끔가끔 어찌다가 말이에요. 어느 때든 그 뜻이죠. 가끔가끔 가다가다가 참선하는 사람이 다만 이와 같이 생각에 지내고 그냥 보통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보아버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예사로 본다 그 말이에요. 예사로 생각에 지나고 자못 이 무슨 도리인고 자세히 보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주막 감상격으로 그냥 보아 넘기지 이 평견화상이나 우두 법령선사 말씀하신 그 도리가 또한 이 참선하는 도리가 이게 바로 어떤 도리인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쉽다 그 말이에요. 약시 개 근골자인데 만약에 힘줄과 뼈가 있는 사람일진데 뼈 없는 동물이 제일 못난 동물이라 무골추위라고 하지. 이 같은 거, 벼룩 같은 거, 저 팔이 빈데 다 무골추위거든. 뼈가 없는 벌레. 동물 중에 최하가 저 곡석에 쌀 파먹는 벌레도 무골추위죠. 똥벌레도 무골추위라. 그건 힘줄과 뼈가 별로 없거든. 힘줄과 뼈가 있는 동물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보다도 짐승이 더 낫고 짐승보다도 사람이 더 낫죠. 사람은 근골이 제일 강한 편이죠. 근골이 강하기 때문에 이 주먹으로서 개화장도 수십 개를 격파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빼대가 있는 사람일진데 그 말이죠. 예오라지 거착함을 듣고 거착이란 말은 들을 것자만 해석합니다. 이 착자는 어조사고 들말 듣고 하는 것은 이 말 함을 이 말을 들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죠. 말하는 것을 거착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직하에 당장에 금강왕 보검을 잡아서 금강으로 된 다이아몬드 금강철로 된 그와 같이 강한 보배 칼이죠. 금강 보검이라고 했지만 비유로 한 거예요. 지혜의 칼을 금강 칼로 칼에다 비유를 한 거죠. 지혜의 칼을 가지고서 금강 보검을 가지고서 한번 끊어가지고 일도 양단을 하는 거죠. 칼로 여지없이 단절시켜서 이 사로 갈등을 절단한 지가
이 네 가지 길을 갈등, 갈등이라고 저는 침넘굴 같은 거죠. 사로 갈등은 아까 말한 네 가지 말했죠. 우두가 말씀하신 거. 무심으로도 안 되고, 유심으로도 안 되고, 언으로도 안 되고, 정목으로도 안 되고, 이걸 사로갈등이라고 해요. 길로자 요즘 사람들 그 사이와 사이가 안 좋으면은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그 갈등도 마찬가지요. 잊었어요. 얽히고 설켜서 사연이 복잡해가지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도 갈등이고, 또 덩굴이 나무에 얽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하게 얽혀 있는 것을 갈등이라 하거든. 그래는 무심이나 유심이나 말이나 정목, 이것을 네 가지 길의 갈등이라 요. 마음이 이 네 가지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심이나 유심이나 어언이나 정무기나 이런 데 마음이 이끌리면 그게 바로 갈등이라 요. 그래서 네 가지 갈등은 위에서 말한 유심, 유심이 먼저 나오는데 내가 쓰기는 무심을 먼저 썼네요. 바꿔치면 되죠. 원칙은 우두스님은 유심을 먼저 썼죠. 그 다음에 무심. 선악이라면, 선과 악이라면 이건 무기 아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것도 역시 선악 쪽에, 선악 요동이라면, 요동 아니라면 이건 이제 무기고 요동이 아니라 적정이지, 고요함이지.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말이야. 동과 쟁이지. 이건 정적인 상태지. 앞에 것은 동적인 상태고, 동과 정. 마음이 동하든 정하든 이것도 동정으로 볼 수가 있고, 마음이 동한 것. 이건 무심한 마음이 고요한 것. 동정 관계라,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동해도 도에 어긋나고, 또 마음을 가라앉혀서 가만히 고요한다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육조단경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것을 또 육조실이 야단쳤죠.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짓들은 다 비용통이라. 네 가지 갈등이요. 네 가지 갈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5원, 12처, 18개, 뭐 84,000 번역까지 나타날 수가 있죠. 62견도 나타나고, 62가지 소견. 그래서 금광왕 보검을 가지고 한번 끊어서 이 네 가지 길의 갈등을 끊어버린 지건, 그러면 네 가지 갈등만 끊으면 다른 것 모두 다 끊긴다 말이야. 네 가지 갈등이 가장 근본 우두머리다 말이지. 그러면 생사의 도두도, 생사의 길도 말이야. 뭐, 머리둡자는 여기서는 안 새겨도 됩니다. 생사의 길도. 길머리가 뭐, 길머리 있고, 길꼬리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둡자는 어조사로도 많이 해요. 생사의 길머리라고 하지만 생사의 길도 또한 끊어지며,
범부와 성인의 범성의 노두도 또한 끊어지며 계교와 사량도 또한 끊어지며 득실과 시비도 또한 끊어져서 득과 실, 득은 이득이고 실은 손실이고 신은 옳고 그림이죠. 그것도 다 끊어져서 당인의 각근하가 당인은 그 사람 당자의 마음을 각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마음이 이 말, 각근하란 말은 마음 신중이 그 말이죠. 정난화하고 적세세하야 몰가파하리니 정난화 적세세라고 이렇게 썼지만 원래는 바꾸어 쓴 거죠. 바꾸어 썼단 말은 원래는 정난화가 이렇게 써야 맞지. 정난화 정세세 철자를 그냥 반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정난화는 어린애가 나와서 탄생할 때 옷도 안 입고 밝아숭이 벌거숭이면은 몸을 불굴적자를 가지요. 붉은 벌거숭이 나란 말은 옷을 벗은 나체 그걸 의미하고 정세세라고 하는 것은 물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물로 씻혀서 한 점 티끌도 먼지도 없는 것이 정세세라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글자를 바꿔서도 정나나 적세세라고 또 바꿔서도 했어요. 비슷한 거예요. 내나 원칙은 정나나 정세세라고 해야 맞는 거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말쑥하고 말끔해서 한 점 티끌이 없는 거죠. 먼지가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표현이라요. 청정하다는 표현을 정나나 정세세라고 해요. 마음이 깨끗해서 말이죠. 아주 청결해서 말이죠. 몰가파 하리 가히 잡을 수 없다 말이죠. 없을 몰자로 봅니다. 몰자는 가히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이 텅 비어서 청정하고 지극히 청정하고 비어서 마음의 어떤 형태가 없다 말이야. 시비, 득실, 사량, 계교, 생사, 분별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이야. 전혀 없을 때 몰가파라고 그래요. 뭐가 있어야 이런 게 있어야 잡을 게 있지.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잡을 수도 없잖아요. 마음의 생각을 일으킬 때 이 생각 저 생각 그 희로애나 감정이 나타날 때 잡는 거지. 그런 것이 전부 다 깨끗이 청정해지면 잡을 게 없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 몰가파 돼야 돼.
앞에 그런 앞에 글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유유 일물 탐농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앞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다는 그 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유 일물 상동로하니 오직 한 물건이 있어서 항상 홀로 드러나 있으니, 거기도 뭐 도교 일물 상동로 무슨 그런 말 시식할 때 하는 말이 있죠. 그거 같은 말. 산하대지 무가해라. 산하대지에도 걸림 없어요. 마음자리는. 그 마음자리가 고요해서 깊고 깊은 곳에도 밝아서 역력하고 또렷또렷 분명하다는 명량력 시에 몰갚아라. 또 분명해서 역력할 때 또렷또렷 할 때도 가히 잡을 수 없어. 마음이 뭐 뭘 재피는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음 덩어리가 마음 흔적조차 없는 기거든. 그와 같이 여도 정나나 적세서 해서 가히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어찌 통쾌하지 아니하며 어찌 화창하지 않겠느냐. 화창이란 말은 기쁘단 말이야. 어찌 좋지 않겠느냐. 정말 그때에는 굉장히 좋을 때란 말이야. 저 글은 내가 지은 글이라 해요. 딴 사람 글이 아니요. 다른 사람 글만 늘 소개하는 거예요. 내 글도 가끔가다 소개할 수 있는데 내가 글을 잘 안 짓거든. 안 지나 어찌다 지으면은 그럴싸하게 하지.